긴급하게 어린 자녀를 맡겨야 할 때, 특히 주말의 경우 아이를 돌볼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엔 참 막막한데요. 전남 여수시 아이날의 행복센터에서는 주말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여수시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날의 행복센터 1호점이 주말까지 확대 운영을 시작해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또는 긴급한 상황의 가정의 아이들에게 하교 후와 방학 기간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만 6세부터 12세 미만의 아동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번 운영 시간 확대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여수시 민선 8기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주말 돌봄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최대 3시간 돌봄을 제공합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긴급 상황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이 주말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주말 돌봄이 실시됨으로써 부모님들의 주말에 근무를 하시게 되더라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 돌봄을 이용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놀 공간이 부족했던 상황들이 상당히 해소돼서 부모님들이 아주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1호점의 시범 운영을 거쳐 다함께 돌봄센터 주말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주말에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수시의 양육 지원 정책이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